소리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18번째 시간인데요. 여기는 조선 전기 주요 왕의 정책을 물어보는 건데, 자,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8-1. 자, 큐 하겠습니다. 1. 6조를 왕이 직접 장악하여 재상 중심의 정치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꾼 왕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 제도인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예, 바로, 자, 태종 얘기고요. 자, OX 옵니다. 2. 호구와 인구 파악을 위해 호패법을 실시한 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게 하였다. 네, 호패법 태종이고, 자,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 또는 쓰시마를 정벌하게 했던 왕은 세종이죠. OXX입니다. 3.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한 왕은 변방 중심에서 전국적인 지역 중심 방어 체제로 바꾸었다. 네,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케 한 왕은 태종이고요. 자, 변방 중심에서 전국적인 지역 중심, 즉, 자, 이게 진관체제죠? 자, 이런 지역 단위 진관체제 방어 체제는 세조 임금입니다. OXX이네요. 4. 사병을 혁파하고 양전 사업을 실시한 왕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개미자를 설치하였다. 예, 사병혁파, 양전사업, 호적제도, 호패법, 주자소, 개미자, 태종입니다. OX5입니다. 5.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된 왕 때에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유교적 통치 질서와 문물제도를 일단락하였다.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인,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고요.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이죠. OXX입니다. 6.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명한 왕은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으로 정하여 전세를 경감해 주었다. 예, 삼강행실도를 명령한 왕은 세종이고요. 세종 때는 자, 연분구둔법을 실시했죠. 그래서 최고 20에서 최하 4도씩 왔다리 갔다리 냈으니까 OXX고요. 토지 등급을 대부분 하등으로 정한 것은 바로 인조 때 실시된 영저법입니다. OX 어쨌든 X입니다. 7. 농사 직서를 편찬하도록 한 왕은 육진을 개척하고 사군을 설치하여 국방 개척에 큰 업적을 세웠다. 예, 다 세종이죠? 세종 때 농사직설 편찬, 사군 육진 개척, 그래서 현재 국경선이 됐습니다. OX 옵니다. 8.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고하여 역법을 만들게 한 왕이 즉위한 시기에 공법 제정 시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 예,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고로, 자, 역법을 만든 이 역법이 바로 칠정산이었고요.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 때 공법은 뭘 얘기해요? 전분육두법, 연분구두법이고 특히 백성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자, 세종입니다. OX5죠. 9. 세종 때 동양의학에 관한 서적과 이론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치가 편찬되었다. 예, 세종의 저서는 꼭 외우셔야 돼요. OX5입니다. 10.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인쇄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 왕은 회시계인 혼이와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었다. 아, 이런 문제 진짜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할수 없죠? 자, 결국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밀랍 대신 식자판을 조립하는 자, 방법으로 인쇄 기술을 발전시킨 왕은 세종인데 뒤가 틀렸네요. 회시계는 앙부일구고, 그 다음에 물시계 자경루 맞고 혼인은 천체 관측 기구죠. 그래서 결국은 기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됐네요. OXX입니다.